자, GeonX와 GeonX 마크 2두개 제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얼핏 제품을 나란히 봤을 때는 좀 많이 투박했던 GeonX에 비해서 마크 2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높이가 낮아지고 얄싹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두께를 봐도 LCD를 LCD를 빼고 봐도 살짝 좀 얇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즈 경통의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지오닉스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좀 더, 뭐랄까요, 얇삭, 얇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옆에서 한번 두개 제품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좀 전체적으로 라운딩이 깔끔하게 잘 마감이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G1X 같은 경우에는 좀 투박했죠. 모양 전체적으로 울룩불룩하고 디자인이 딱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뭐 이상하게 굴곡도 많고 좀 그랬던 디자인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G1X 마크2 같은 경우는 좀 과거 좀 정형화된 카메라의 디자인을 따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좀더 깔끔해졌어요, 디자인은. 전체적인 마감도 우수하고, 일단은 다이얼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 광학식 뷰파인더가 없어졌고 노출 다이얼이 빠졌다는 겁니다. GeonX를 좋아했던 분들이 가장 탐냈던 기능 중도 하나도 봐도 노출 다이얼인데, 잘못 눌렀을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제 노출 조절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부 GX1 GX 자꾸만 GX1이라고 그러네요. GeonX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출 다이얼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원래 다이얼이 하나 있었지만 전면에는 다이얼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DSLR처럼 앞에를 렌즈에서 다이얼을 돌려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놨죠. 전체적인 묵직함의 무게를 보면은 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벼워진 것 같진 않고 좀 두께만 좀 얇아졌다. 근데 오히려 렌즈 부분이 더 커졌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잡았을 때 체감을 느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디자인적으로 변화한 것은 잘 모르겠다. 근데 외관상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근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립감 같은 것도 지원엑스가 좀더 편하긴 한데,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얘가 훨씬 더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더 편할 수밖에 없고, 얘 같은 건 슬림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약간의 파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추가로 그립감을 살리기 위해 이 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그립을 별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구입하셔서 쓰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세요.